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판단이 들어가면 끔찍한 상황은 나쁜 거야. 그리고 편안한 상황은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래서 판단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괴롭죠?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면. 그런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물론 알고 보면 상황이 상황이 아니고 마음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상황이 법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일어난 마음이 법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우리가 해석한 거죠. 우리가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우리의 의식이에요. 마음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일어난 모든 마음이 그대로 법이다. 네, 지금부터 2024년 4월 5일 해외반 통역법회 시작하겠습니다. We will now begin the International Dharma meeting on April 5, 2024. 평소에 항상 말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몸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가만히 계시니까 어떠셨습니까? 한번 각자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You usually talk or move your body in your everyday life. And now, when you sit still, how was it? Can you talk?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You can speak as it comes out naturally.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생각에 계속 끌려다녔습니다.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I've been caught up in thinking, all sorts of thinking. 저도 더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네요. 몸을 Even more, 움직일 때보다 네. even more thoughts started arising compared to when I was moving. 저는 여행을 며칠, 한 일주일을 다녀왔는데 스님께서 가만히 지금 있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지금 쉬는 시간이구나 이러면서 진짜 가만히 이러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I had a trip for a week, and now you told us to sit still. I felt really comfortable. I felt like this is time to rest. I had some thoughts, but I try not to follow them, just let them go, and then like be in stillness, and then I realize I hold my body, I let it go this state as well, and had some moments of stillness and silence. 생각이 좀 일어나긴 했는데, 따라가지 않고, 그냥 놔뒀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이 조용한 상태도, 그냥 놓고, 그냥 이 가만히 있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요,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걸 그만 나야 하는데 자신 싸우는 내가 자꾸 막 보여가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Thoughts started arising as I sat still, so I was fighting with that. Recently, I've been thinking about something, and that is, just that I've been a Buddhist for a long time, or I'd call myself that for a long time, and I've just been thinking lately about how I feel like I'm at step one, and I don't really understand or know anything. I just feel kind of ignorant in a way. So that thought came up again, and I recognized this tendency for conceptualizing about myself or about my life. And so I was just kind of looking at that, noticing that, and questioning if I can just be free of any concept of that, if I could be any concept of myself, if I could just sort of live like those ideas don't even matter. Guess they don't. But like if I drop all that, if I drop self-concepts, then it's just like a blank field. And so that's kind of what I was looking at, noticing. And I just sort of felt, wouldn't say a pressure, but maybe the habit of conceptualizing about self is strong. And so it's sort of it's a new thing to drop self-concept. And so I was noticing sort of a difficulty or a stress in that. Wondering like how far is it possible to do this? So that's what I experienced. 요즘에 제가 참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지한 것을 느꼈는데,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제가 얼마나 제 삶이나 저 자신에 대해서 개념화를 하는지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 제가 이 생각과 관념의 세계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참 이게 항상 제 자신을 이렇게 관념화하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이 습관이 정말 강하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네. 저는 몇달 전에 스님한테 이제 스님께 혼나고 그리고 뭔가 이게 뭐지 막 그리고 너무 답답해 갖고 진짜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이랬는데 그러고선 이러다가 뭐 그냥 쓸데없이 이러다가 그냥 어느 날 그걸 그냥 이런 생각이 너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제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정말 어디까지 제가 생각이구나라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서
지금 몇 달째 그냥 딱 침묵하고 부끄러워, 진짜 부끄럽다 그래야 되나요? 스님께 뭔가 막 제가, 이거 안것 같아, 이거 안것 같아. 그리고 계속 스님께 막 얘기를 드리고 뭔가 너무 알고 싶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한동안 계속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와, 진짜 부끄럽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는 생각인 거지? 그게 그날, 스님, 저기 이러다가 그것도 생각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한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러고선 진짜 난 지금까지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나는 무슨 대답을 한 거지? 너무 부끄러워라. 그냥 그러면서 막그 부끄럽다는 게 스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뭘 듣고 있었던 거지? 이러면서 제가 침묵을 하게 됐어요. 그냥 저 혼자서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밥을 먹고 요몇달 동안에 정말 너무 심플하게 사는, 단순하게 사는 느낌? 근데 그냥 굉장히 제 몸이 정말 가볍다. 왜냐면은 뭔가 나를, 뭐 말로 하기는 힘든데, 그냥 여기가 텅빈 느낌?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그렇게 몇 달을, 제가 머리가 텅 비어서 뭘 알려고 자꾸, 그전에는 진짜 스님께 막 너무 답답해서 뭘 물어봐야 될것 같고, 뭘 알아야 될것 같고,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했는데, 그냥 제 느낌으로는 참 편했다? 그냥 그러고 있는 중인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어요, 스님, 몇 달째.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졌고, 말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거, 뭐 힘들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랑 상관이 없는 느낌? 그래서 놀러를 갔다 왔는데도 놀러 갔다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힘을 쓴 느낌도 아니고 뭔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 느낌도 아니고 그냥 되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사는 데는 막 엄청 즐겁다 이것도 아니고 참 편안하다? 말로 얘기하면. 그러고 여기가 텅 비어 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좀 괜찮아졌다 생각이 드는 게참 전부 다 겸손해졌다. 좋은 것 같은 거는. 제가 입이 조금 할 말이 정말 없어졌다. 그런 상태로 그냥 지금 몇 달째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A few months ago, I got scolded by Sunim, and at that time, I was feeling so frustrated, wanting to know what was going on, what is this, and I felt like I was gonna die. And then I felt so ashamed because I hadn't realized to what extent my thought went. That's why I became silent for a month. I felt so embarrassed in front of Sunim. I thought I knew. I thought I was understanding what Sunim was saying. But that point, I realized it was all thinking, and I did not know how far my to what extent my the things were my thought. And that made me fall silent. So these days I just eat and live simply. It feels like there is some emptiness around here, a lightness in my body. Before I really wanted to know and study and ask Sunim, but now I feel empty. I don't know what state this is. But it feels simple. Nothing is bothering me much.
and things seem to be unrelated to me, and it doesn't feel like I'm exerting much effort, no energy consumption, and I became more humble than before, and I've got not much to say, and this is my state now.제 말씀하실 분들은 다 하셨나요? 더 하실 분 계신가요? Did everyone speak? 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는 입정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눈물이 처음에는 조금 이제 흘렀었고,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좀 차분해지기도 했는데, 또 생각이 막 올라와서 좀 끌려가기도 하다가, 또 다시, 아, 네, 또 끌려갔구나 하고 다시 또 이제 마음이 좀 차분해졌다가 계속 그러기를 좀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When we began to sit still, as tears started flowing, and then my mind became still, and thoughts started arising, and I followed the thoughts, and then I see myself following the thought, and I stop, and my mind is becomes still again. That's how I was. 또더 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Anybody else?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어떤 마음이 어떤 상태였던 간에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더 많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걸 봐도 생각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따라다니죠. 생각이 나오면 생각을 따라다니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따라다니고, 또는 생각이나 감정하고 자기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한 발짝 위에서 그 생각을 바라보려고 하죠. 근데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다녀도 안 되고, 또, 그 생각이나 감정하고 자기를 분리하려고 해도 그것도 어떤 의식의 조작입니다. 의식을 그런 상태로 만든다 이거죠. 그건 이제 자기가 손을 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런 게 아니고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다니든 말든,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뭐, 따라다니든 말든 모르겠다 하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딱 놓아버리는 겁니다. 일체 자기라는 게딱 놓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자기가 딛고 선 발밑이 빠져버린다. 태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자기를, 뭐랄까, 자기를 놓아버린다. 또는 죽음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블랙홀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알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는, 조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거조차 없다는 뜻이죠. 그 토마스 버브님은 관념으로부터 언제 자유로워질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가능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때그때마다 소소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본문 중에라도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마스 버브님은 이게 처음에는 그 돌파구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할 수 있고요. 근데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랄까,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원래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거나, 다른 것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잘 들어보시면, 잘 들어보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본문을 자주 좀 들으시는 게 필요한데, 제가 이 통역업회는 유튜브에 업로드를 잘안 하고, 어쩌다가 하나씩 선별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했던 것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한것 아니어도. 우리 그 청해선언 재생 목록에 보면, 그 통역업회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서 거기 것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역이 안된 것은 토마스 법님이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그것을 들었던 것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좋습니다. 아주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물론 관심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 공부 시간에도 참여하시겠지만, 좀 평소에 본문을 이걸 들으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토마스 버브님한테는, 그리고 다른 분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한국말을 알아듯이 들으시는 분들은 한국 법회도 들으시겠지만, 이제 그 통역 법회만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통역 법회 그동안 올라간 것들 그전 것을 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고 총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그 가만히 죽비를 치고 가만히 입장하고 있는 시간에 뭐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간에 또는 질비아 법원이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상태이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한 그게 멈춰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헤아리는 것 그게 전부 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보고 있는 거고,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돌아봐요. 정말 돌아보지 않는다면, 정말, 그런 게 멈췄다면, 분별이 멈췄다면, 막 분별에 속는 것이 멈췄다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마음의 변화라고 할까?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경계에 속고 있다는 거거든요.
좀 재밌게 말하자면,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딱 멈춰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멈춰져야 된다. 에라 모르겠다. 멈춰진다는 것은, 분별이 멈춰진다는 것은, 나다, 너다 하는 것조차도 분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멈춘다 하는 것하고는 다르고, 제가 말씀드린 멈춘다는 것은 완전한 멈춤입니다. 모든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러려면 내가 마음을 멈춰서는 안 되고, 그건 그렇게 되면 의식의 한 조작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버려버린다. 완전히 벗어나버린다. 발밑이 빠져버린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나의 죽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Regardless of the state of the mind, when we stay still, more thoughts often arise. Just by observing this, you can see that thoughts arise spontaneously, not by your own will. But people tend to follow their thoughts. When emotions arise, we follow those emotions as well. Or another method people use is that they try to separate thoughts, emotions with themselves. So what they do is they try to observe their thoughts or emotions. However, whether following thoughts and emotions or trying to separate them from yourself, neither way works because that also isn't trying to manipulate your mind. You are trying to create certain state. It's like touching with your intention. And our study is not about that. It's about letting go completely. Whether you follow your thoughts or emotions, or whether you don't, it's about completely letting go. It's about letting go of the concept of self. The self falls away completely, as if you were never born. I use words like death or black hole. So you do not try to know or do not try to understand or try to control your own mind. And you don't even have a thought that you are not trying to control it. So for Dharma friend Thomas, yeah, you said when you will ever be free from the concept, but we will all definitely become free from concepts. Please listen to my words carefully and follow the right path if possible. It's also good to ask questions whenever you have doubts, even during the Dharma talk. At first, finding a breakthrough may seem difficult and vague. However, we are bound to find it. It is inevitable because we inherently possess such ability. The reason that it doesn't work is because people give up halfway or turn to easier path. But if you pay attention and listen carefully, you will find that it is indeed possible. So, for Thomas, it's important to regularly listen to Dharma teaching, even outside our interpretation meeting.
I haven't uploaded these sessions to YouTube frequently recently, but I selected and upload them sporadically. However, it is perfectly fine to listen to previously uploaded sessions on YouTube, even if they are not the most recent ones. There is no difference. When you go on YouTube, on the Cheonghae Zen Center, you can find a separate category for interpretation meetings in the playlist. And I recommend you listen repeatedly. Even if you listen to it once or twice, you can repeat. And this is not only for Thomas. This regular listening of Dharma teaching is beneficial for everyone, and it incites interest in the Dharma. Of course, I know you already have interest since the participation in these meetings is driven by your interest. But Thomas and also other Dharma friends should also listen to Dharma teachings outside of these meetings. And for those who do not understand Korean, it doesn't matter if you watch previous interpretation meetings. And overall, during our quiet time of sitting still before the Dharma meeting begins, regardless of whatever thoughts arise, or whatever state you may be in, whether it's a state like Sylvia's, you should stop trying to figure it out. That's all you're doing, reflecting back on your state yourself and trying to figure things out. Unconsciously, habitually, you look back on yourself. You have great interest in the changes in your mind, the things that appear in your mind. That already means you are being deceived by the phenomena. This has to stop. Really, I don't know. You must stop with this sense of, I don't know. When I say the stopping means that the notion of a self and others, the self must also disappear. When I say stopping, I mean complete cessation, breaking free from all concepts. Of course, I cannot stop the mind, as that would be trying to manipulate the mind. But everything just falls away, and I am let go completely. It means my death.저의 말씀을 들은 또 법원님들 소감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Okay, so would you please speak about what I've just said? What I see inside of me, before my mind was very active, especially during the night, I was sleeping and my mind woke me up because it was constant chatting, and I even through the sleeping I could hear my mind. And it disturbed my sleep and me. And right now,
when I wake up, I just let it go, and relax, and let it go my body and all thoughts, and I realize my mind become quieter. Maybe it's chat as before, but I cannot hear it as loud as before. And I have this, like when I let it go, all the thoughts and my body and emotions. And sometimes I have a feeling that I'm waiting, like that something happened, and let it go in even this state. Yeah, I have the like complete stillness and emptiness, and yeah. And then during the day I can live with it in through this emptiness, through this emptiness. Yeah. 전에는 제 마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제 특히 밤에 잘때 몸은 자고 있는데 자꾸 그 마음이 시끄럽게 막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깨기도 하고 그걸 들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그냥 놓아버리고 릴렉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놓아버리면서 제 마음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그 예전처럼 그 시끄럽게 듣지 않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놓아버리고, 그러면서 그 낮에 깨어 있을 때는 이그 텅빈 마음 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루다 부부님이 말씀하시는 텅빈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경계가 그대로 텅빈것 같은 느낌이나 느낌이지만 이 통기업하기보다는 그냥 루다 부부님이 말씀하시는 텅빈 마음이라고 하는 게딱 맞아 들어간 딱 맞아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가요? 그런 것 같으신가? 딱 맞아 들어간 것 같은 그런가? The term emptiness mentioned by Luda. Is it like is it like the feeling of empty or are you referring to like that everything fits without a gap? It's like it's not feeling empty. It's like that everything is fine. Everything is okay.그텅빈그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모든 게 완벽하고 그냥 오케이. 그런 느낌이에요. Life is going on, but it's not bother me. 삶은 계속되지만 저를 못 살게 하지 않는다. 못 살게 But I can. It's not constant. Sometimes I can listen news from Ukraine and I'm not anymore. Like it's bother me again, and then I need to let it go, like
이게 항상 되는 거는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의 뉴스를 들으면은 또더 이상 그렇지 못하고 또 이제 괴로워지는데 그럴 때마다 또 놓고 또 놓고 합니다. 제가 좀 말로 설명으로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루다 부부님 부모님이 우크라이나에 계시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 속에 있으니까 부모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걱정이 될수 있는데, 그럴 때에 한번 보세요. 그 불안한 또는 뭐 걱정되는 마음, 그것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 걱정, 그러니까 걱정이 생겼죠? 걱정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법이거든. 일단 통역을 할게요. If I explain, give you explain with words, for example, when Luda hears news about her parents who are in Ukraine, and she might feel anxious, uncomfortable, and worried. At such time, let us observe. If Luda doesn't get caught up in that anxiety, in that worry, then just the worry. The worry has a reason. The worry appears. That itself is the Dharma.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자비가 자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역해 주세요. There is a saying that no compassion is compassion. 보통 사람들이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베푼다, 사랑한다,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런 걸 상상을 하죠. 그렇게 짐작하죠. 자비라는 것의 뜻을 통역해 주세요. When we say compassion, people imagine love. 그런데 이 자비라는 것은 왜 무자비가 자비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런데 그 끔찍한 상황, 그게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단이 들어가면, 끔찍한 상황은 나쁜 거야, 그리고 편안한 상황은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래서 판단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괴롭죠?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면. 그런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물론 알고 보면 상황이 상황이 아니고 마음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상황이 법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일어난 마음이 법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우리가 해석한 거죠.
우리가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우리의 의식이에요. 마음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일어난 모든 마음이 그대로 법이다. 그것을 상황이라고 말하자면, 상황으로 말한다면, 일어난 모든 상황이 그대로 법이다.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없다. 즉,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또는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뿐이다. 실제로는 좋은 일도 아니고 전쟁은 나쁜 일도 아니다. 그래서 무자비가 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은 다 평등하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그냥 그 일일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일일 뿐이라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다쳤다면은 그리고 죽기도 하죠. 그랬다면 다쳤으면 다친 그것일 뿐이고 죽었으면 죽은 그것일 뿐이다. 라면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를 더 잘하게 됩니다. 마음의 흔들림이 전혀 없으니까. 다쳤으면 최대한 잘 보살펴 줄수 있어지고, 마음의 흔들림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때에 지혜가 나옵니다. 저절로. 지혜가. 일체의 마음의 흔들림이 없을 때에 지혜는 저절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근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마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원래의 지혜가 안 나오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공부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안 흔들리게 가만히 잡고 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 감정 이런 것은 저절로 나옵니다. 자기가 그거를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절대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 흔들리게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 속에 분별심에 속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데 분별심에 속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분별심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파도가 그대로 그게 바로 바다다. 이렇게 말하죠. 파도가 바로 바다죠. 파도가 없으면 바다도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도가 치든 안 치든 그 물결 모양 말입니다. 바다 표면의 모양 그것이 바다이죠. 그럼 그 모양이 바뀐 거죠. 파도가 친다는 것은 그 바다 표면의 모양이 바뀐 거죠. 또 잔잔한 것은 모양이 요렇게 하면 잔잔한 거고 파도가 칠 때는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바다 표면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바다 표면의 모양이 이렇게 파도를 치든 잔잔하든 그냥 바다임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바로 그대로 그것이 법인 겁니다. 진리인 겁니다. 그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것은 우리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There's a saying that no compassion or mercilessness is compassion.
Why is that? Why is mercilessness compassion? For example, in a situation where a war breaks out and terrible situations arise, the terrible situation itself is the truth, is the Dharma. That terrible situation is neither good nor bad. But when our judgments come into play, then our minds start moving. We think that the terrible situations are bad. So we find it painful. When a terrible situation arises, it's because we judge it to be terrible. So it is actually arising from the mind. Every situation is actually the mind arising. Since it is our mind that recognizes certain situations to be terrible or good. So, to put it in a more correct way, it is appropriate to say that everything, every arising mind is the truth. All events happen because the mind arises. When we judge that such events are happening, then all those events that arise are the truth. There are no good or bad events. It is our judgment that categorizes them as good or bad. In reality, war is neither good or nor bad. Therefore, saying mercilessness is mercy, it means that all events are equal. There are no good or bad events, they are just events. If it's just an event, then let us take an example. If someone gets injured or even dies in a war, it's just the fact that someone got hurt or died, then there's no suffering in the mind. And one can deal with the situation more wisely because there is no disturbance in the mind. If someone's injured, we can take care of them as best as possible. When the mind is not moving, wisdom arises naturally, and everyone has wisdom, regardless of whether one is engaged in the Zen study or not. But the reason for studying is because the original wisdom doesn't come out when the mind is moving. Our study is to prevent the mind from moving, but we cannot force to still the mind. It doesn't work. As you saw in at the beginning of the Dharma meeting, thoughts and emotions arise naturally. We can never stop them nor control them. It simply doesn't work. You can never change your own mind. You cannot keep it from moving. The mind moves because the mind gets deceived by the discriminating thought. We study to wake up from such discrimination. We study so we do not get deceived by the discriminating mind. The waves are the ocean itself. The waves, the each and every wave is the ocean itself.
And whether waves are crashing or not, the shape of the waves remains exactly same as the ocean. It is just the surface of the ocean changing its shape. But whether it's calm or big, it's still the same ocean, isn't it? Similarly, whether anything is good or bad, it is only the truth. It's just the Dharma. But it is our judgment that judges a certain thing as good or bad.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자기한테 투사가 되니까, 아, 저 사람을 저 사람으로 보니까, 저 사람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판단은 저절로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저절로 원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집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가 안 나오고 마음은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어떤 일이 누구에게 어떤 사고가 터졌다 하더라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으면, 마음의 흔들림이라는 것은 알므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나야, 저건 저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어, 또는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어 라는 그런 판단,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몸뚱이를 나라고 알고 저 몸뚱이를 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어, 또는 나쁜 일이 일어났어, 또는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어, 나쁜 일이 일어났어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 일이 일어난 것뿐이고,
오히려 더잘 보이기 때문에, 상황이 오히려 더잘 판단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능력을 갖고 타고났습니다. 근데 우리 이 고정관념, 이 기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너는 나다, 너다. 이런 고정관념, 기준 때문에 오히려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나다, 저 몸뚱아리를 저 사람이다. 이런 일은 좋은 일이다, 저런 일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데에 지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만 흔들리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이 공부해서 무슨, 좋은지도 모르고 나쁜지도 모르고 무덤덤하니 바위처럼, 나무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잘 보이고, 더 선명하게, 더잘 보이고, 더잘 들린다. 그런데 마음의 흔들림이 일체 없다. 원래 완벽하게 누구나에게 주어져 있는 지혜가 저절로 나온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렇게 되려면, 마음에 무엇이든 단호화 버려야 됩니다. 다 무조건, 무조건 에라 모르겠다, 단호화 버리면 됩니다. 즉시 무조건 하고, 내가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네, 저렇게 하고 있네, 되돌아보지 마세요. 그게 전부 되돌아보고 헤아리는 습관입니다. 분별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면 분별에서 못 벗어나요. 무조건 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고 할까요? 그래야 발밑이 쑥 빠져버립니다. 발밑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준을 말합니다. 알미라고 해도 되고, 알고 있는 기준이라고 해도 되고, 전부 기준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이것은 마우스다, 이것은 펜이다.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은 마우스라고 하고 이런 것은 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알미죠.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폭넓은 의미에서 전부 다 기준이죠. 기준에 따라서 이건 마우스다, 이것은 펜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기도 이런 것은 슬픔이다, 이런 것은 뭐 기쁨이다, 어떤 기준에 따라. 그게 전부 알고 있는 거죠. 그 알고 있는 것에 매몰되어서 알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알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잘못 알고 있는 알에 빠져 있는 게 인간들이죠. 인생이라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 알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알미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알므로부터 자유롭다. 알거다 알고 있지만 알미의 구속이 전혀 되지 않는다. 자유롭다. 자유롭게 다 알고 있지만 알므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아이고, 언제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것은.
All things are equal. Everything is equal. But because we have a mistaken belief, we get deceived by our discriminating mind. If everything is equal, what could possibly shake the mind? Our mind would be completely stable. But because we do not know that, that's why our mind is constantly moving. We like something, the mind moves. When we dislike something, our mind moves. If we do not relate things to ourselves, what can possibly distinguish between good and bad? When something happens to someone unrelated to us, when something bad happens to them, our hearts aches. Even if they are unrelated to us, we feel the pain. That's because of the standards and concepts we have that we feel the pain, thinking, oh, whatever happened to them is bad or sad. The attachment to the idea that this is me, because of that attachment, when we see something bad happening to other people, we have the projection. We see that person as that person, so we feel the pain when we judge that something bad happened to that person. Of co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become unable to judge whether something good or bad happened. That judgment happens naturally and spontaneously. And of course, we automatically know how to deal with the situation. We naturally have that ability. But because of the attachment, such wisdom doesn't arise spontaneously, and our mind keeps moving. No matter what happens, when the mind does not move, and the reason the mind moves is because of our knowledge. That's that person, something bad happened to that person is the knowledge we have. If we do not fixate on that knowledge, then if something happened, then only that thing happened. And we can see things even better. So we can automatically and naturally deal with the situation with wisdom. But because of our fixed ideas, we are not able to make a good judgment. So we have the standards. Labeling this body as me and that body as the others, calling something good or bad, all these are having standards. B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become somebody like Rock, who doesn't know whether something is good or bad. And that's not an enlightened person. Instead, we get to see things with clarity, hears with clarity, but without any disturbance in the mind. To achieve that, we must let go of everything in the mind unconditionally. Just let go and say,
I don't know. Immediately, without hesitation. Do not look back on your study. Oh, my study is going this way, like this. I'm doing this. That is the old habit of discriminating. You gotta just close your eyes tightly and just let go completely. Do it unconditionally. Whatever is underneath your feet has to fall away. What is underneath your feet is your mind's standards, knowledge. That everything we label can be called a standard. This is a pen, this is a mouse. In a broad sense, they are all standards. So the mind categorizes and judges based on the standards we have. Whatever phenomena that appears in the mind as well, this is sadness, this is happiness, etc. Being trapped by what we know and unable to free from knowledge, we are not free. And the study is to be free from what we know. We still know everything, but we are no longer bound by them. And this is not so difficult. You don't need to think when you will ever achieve this. There's no need to worry about that. It's just a waste of energy. It is bound to happen inevitably. 아까 말씀하신 그 루다 부모님, 아까 말씀하신 본인의 그런 상태도 마음에서 놓아버리십시오. 어떠한 상태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통째로 그대로 놓아버려야 됩니다.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자기조차도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통째로 놓아버린다. 자기조차도. 그것을 마음이 죽어버린다, 놓아버린다. 마음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린다.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된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Luda, let go of what you mentioned earlier from your mind, your state. Whatever state you are in, it has to be let go altogether. There should be nothing left, not even the self. Letting go of the entire world, even the self. The mind dies. Letting go. Giving up one's life from the mind. Becoming the same as the person who's never been born. I could phrase like this to help your understanding.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없겠죠. If you were not born, then there is nothing for you to say your mind is like this or that, right?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즉,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뭐가 좋은, 어떤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이 나쁜 일일까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고 좋은 일과 나쁜 일도 있죠? 네, 우리의 본래 상태는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이 분별심이거든요. 우리가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길이죠. 그렇게 되려면 마음의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순간에, 온 세상을, 자기조차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살수 있느냐?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지혜롭게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완벽하게 지혜롭게 살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괴롭든 많이 괴롭든, 즉 마음이 조금 불편하든 많이 불편하든 거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래 면목을 회복하지 않는 한. If we have not been born, there would be nothing to say about our mind, right? In Buddhism, this is referred to as before being born by your parents, the original face. What is the original face before you are born? So be someone who has not been born from parents. If I was not born, would death be feared? Because I was born, there are both good and bad things, and fear of death. Returning to the state of not being born,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being born means having the mind, the thinking mind, the discriminating mind. So, not being born means restoring the original face. That is to return to the state of not being born. To be that, we gotta let go of everything in the mind immediately, with courage, the entire world, even yourself. You do not have to worry how you can live. Only when you restore your original face, you can live perfectly with wisdom. Only when you restore your original nature, then you can live perfectly and wisely. If not, we can never get out of the suffering, whether we have little discomfort or a lot of discomfort, without restoring our original face, we cannot completely be free from suffering.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본래 면목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문이 어렵게 들리고 가능할까? 왜 나는 이렇게 잘안 될까? 참 힘들다.
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들 겁니다. 그렇지만, 씨앗을 바닥에, 땅속에 씨앗이 심어져서 땅 바깥에 새싹이 나오기까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씨앗이 싹이 나려고 다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땅 위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간 동안 사람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물과 흙과 이런 게 갖추어지면 반드시 땅 위로 싹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좀 갈피가 잡히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되게 돼 있다. 어느 날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As I said before, your original faith is inevitably bound to be restored. At first, the Dharma teachings may sound vague and difficult, and thoughts like, can I do it? Or why am I not doing well? May arise for a long time. However, just like a seed planted in the ground, and it's not visible when the sprout comes out above the soil, but inside the seed is moving to sprout. It's just that it's not visible from above the ground. And during that period, people struggle a lot and find it very difficult. But just as with water, soil, and right conditions, a sprout will inevitably emerge. Likewise, even if things feel uncertain and difficult right now, it is certain that things will progress. Have faith that the day will come when things will change. This applies to every one of you. 네, 루다 부부님. 예. It's a beautiful dharma. 아름다운 법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비교가 안 되게 좋은 거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법만큼 크고 좋은 것은 없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니까.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를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니까. 그게 법이니까. 그게 법의 힘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법에 관심이 많으면 돼요. 관심이 많고 성의가 있어야겠죠. 법문을 잘 들어보려는 성의. 잘 들어보지 않으면 이게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알아듣기가,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는, 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저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고, 곱씹어보고, 참고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들어보고, 저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하고 이게 통해야 되겠죠. 통해야. 그런데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People may not realize it, but compared to everything in this world, nothing can surpass the greatness of the Dharma. No matter how good things may seem in this world, there is nothing as good as this teaching because it liberates us. It frees us from the prison of the mind. We just need to have an interest in the teaching. And requires sincere, genuine interest, a sincere effort to listen well to the Dharma teaching. The Dharma teaching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It's not that the content itself is difficult, but because it talks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opposite to the way we live our lives. So it is important that we listen to the Dharma. What does it say? What does it point to? And we repeat, listen again, and we try, we take that in our heart until you and I can have open, complete communication with open heart. 네, 다음 여유로운 부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네, 스님. 완전히 놓아버린다면, 말미치 쑥 빠진다면, 완전한 대자유를, 마음의 대자유를 느끼는 건 의심치 않는데요. 그러면 이 몸의 고통, 완전히 소멸됩니까? 그게 제가 궁금하고요. 몸의 고통이 소멸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잖아요. 고통을 못 느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아야 피하고, 아프면 아픈 줄 알아야 쉬고, 이렇게 찢어졌어도 아픈 줄 알아야 꿰매고 낫게 하고 하는데, 고통을 못 느끼면은 안 되죠. 그거는 그 몸에 곧 몸이 아프고 이런 거를 느끼는 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저번 주에 이빨이 조금 아팠어요. 그런데 조금 아플 때는, 아프구나 하는 그냥 느낌 정도로 고통으로 크게 다가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심하게 아프니까 제가 거기에 너무 끄달기게 되더라고요. 빨리 약을 먹고 빨리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뭐 혼비백산까지는 아닌데 그냥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 모든 걸 정말 놓아버리는 그 정도가 될 때도 이 고통이 신체적으로 고통은 느끼겠지만 이 마음으로 오는 그 고통은 어떨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부모님이
공부해 보셔서 나중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미리 아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몸의 그거. 고통은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마음조차 괴로운 것은 달라지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창문을 바깥을 보니까 체리 벚꽃이 만발하게 탁 피었더라고, 밤사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오면서 지금 누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꽃을 보면서 그 아름답다는 것과 지금 제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게 조금 차이가 느껴졌어요. 뭐, 제가 끌려가지 않는다. 똑같은 꽃을 보면서도 어쨌든 조금 그런 걸 느꼈고요. 제가 이빨 아플 때도 많이 아프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런 의문들이 조금 생겼어요. 예. Soon asked if what happens to the bodily pains when you are liberated. And then Sunim's reply is that the bodily pain should not be eliminated. Feeling the bodily pain is necessary to sustain life. What happens if you don't feel pain when you got cut? So you can get stitches and treat it. It's essential for sustaining life. And Soon said, I had a toothache the other week, and when it hurts a little bit, it was okay. But when it hurt really badly, I got completely immersed in it. And I was wondering what happens to this kind of a pain when. And then Sunim says, it's a waste of time to think about what happens to you when your study becomes more mature. Knowing in advance is just a waste of time. You should study it and go until you reach that. And then it's one thing to feel pain in your body, which is natural. And of course, it's another to feel pain in your mind. And Soon said, when I woke up this morning, the cherry blossoms were in full bloom, and I thought it's beautiful. And then I thought, who thinks it's beautiful now? And there is difference between looking at flowers and admiring them in the past and looking at them now. I don't feel I get caught up in the appearance as much. But when I had a toothache, I just could not handle it. So I wondered. 다음 하유 법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저는 이게 며칠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근데 이제 오늘 또 법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궁금한 마음, 이게 계속 스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하는 것이 너무 궁금한데, 그런데 그 궁금한 마음을 계속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 계속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무조건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것도 지금 놓아야 되는 건가?
정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면 이런 궁금한 마음조차도 없는 건데,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놓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속에서 길을 찾고 있네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여기까지 통역하고 할게요. I have this curiosity. I really want to know, and I keep seeking. And but you said it in the Dharma meeting today that even this must be let go, right? Then, if I wasn't born, then there is no mind of curiosity. So should I let go of this as well? And Sunim said, "That's your thought, isn't it? You are looking for a way." In your thinking, should I do this or not? "생각 속에서 찾아낸 길이래봤자 생각이겠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부님은 지금 그러고 계시네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아시겠어요? 궁금한데, 궁금하다가 또 생각으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지금 다시 또 생각이 들어섰네요. 생각으로 맞는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궁금하면 그냥 궁금한 거지. 또 지금 일어난 것은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지 않아요? 놓아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생각인 거니까 지금 생각 속에는 길이 있을까요? 생각 속에는 궁금한 것은 궁금한 거지 생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으로 길을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놓아야 되나 안 놓아야 되나 이건 생각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The path found within thoughts is still just a thought, isn't it? Whether it's this way or that way. That's what you seem to be doing right now. Do you realize you're doing that? Okay, you are curious. Then you are back to thinking. Is feeling curiosity the right way or wrong? Should I let go or not? Now back to thinking again, trying to find an answer through thoughts. Being curious is just being curious. But what's happening right now to you is just a thought, isn't it? Do you think there would be a path in the thought? Being curious is just curious. That is not a thought. But you are back to thinking, trying to find your path. Should I let go or should I not? Isn't that a thought? 됐어요? 가요, 부부님?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돌아가고 있나 보죠.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오는 걸. 머리가 안 돌아간 적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니까. 본문을 잘 들어보세요. 금방은 잘안 알아들어질 거예요. 잘못 알아들을 거예요. 잘 듣고, 잘 듣고,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네. 스님 says, "Is that so?"
Hayu says, I don't know. Sunim says, well, if your answer is, I don't know, that means you are thinking. Hayu says, I keep thinking. There never was a time that I don't think. And Sunim says, listen to Dharma talk very carefully. You are not going to get it right away, but keep listening to it attentively.그러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시라는 거. 왜잘 들어보라고 하겠어요?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쉽기도 해요. 머리가 돌아가 버리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게 감이 와야 돼요. 머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감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관심을 갖고 궁금한 마음으로 이 느낌 있죠? 왜 제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잘 들어봐야 된다. 잘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This is very important that to listen to Dharma talks carefully. Why is that? Becaus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but at the same time, it's extremely easy. If your brain moves, it means you didn't get it right. You gotta have a sense of it. What the Dharma talks are about. You need to have a curiosity and interest, and you gotta listen to it very carefully. Why would I say 잘 들어봐 instead of 잘 들어봐야 됩니다? That's because I'm trying to make you understand that this Dharma talks. Listening to the Dharma talks, it's very important that you listen to it really, really carefully. Yeah. 더 질문하실 분들이나 말씀하실 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We will end our meeting if there is nobody else speaking.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